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오늘 로켓 발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만약에 모르신다면 다음 주에 시작한 선택반자 시즌부터 로켓 발사기가 30% 데미지 버프를 받을 거예요. 로켓 발사기는 드디어 좀더 쓸만해지면 좋겠죠? 너무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. 다음 시즌부터 로켓 발사기의 30% 데미지 버프로 슬트가 좋아져서 그 데미지에 더 많이 버프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? 대답은 비트 충전입니다. 비트 충전은 기부품입니다. 그리고 우리 오늘 필요한 기부품이 있으면 여기에 찾을 수 있어요. 신규 수호자이시면 이런 기부품이 많이 없을걸요. 메일에 탑이 있는 벤치 44한테 기부품을 확인해 보세요. 가끔 필요한 기부품을 여기에 받을 수 있어요. 빛의 충전 기부품은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. 빛의 충족시키는 종류와 빛의 소모하는 종류로요. 충전은 여러 가지 기부품으로 할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오늘 두 기부품에만 집중하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충전기라고 합니다. 힘의 보조를 획득하면 빛 충전 상태가 되어요. 두 번째는 폭발 반경이라고 해요. 유탄 발사기 또는 로켓 발사기로 전투반 여러 명을 빠르게 처치하면 빛 충전 상태가 됩니다.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기부품을 여러 개 있으면 효과가 중첩됩니다. 세 개까지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. 충전된 다음에 로켓 발사기에 데미지 버프를 추가하려고 은빛 포션이라는 기부품이 필요합니다. 빛 충전 상태일 때 로켓 발사기를 준비하거나 발사하면 공격력과 재장전 속도가 증가합니다. 로켓으로 전투번에게 피해를 주면 충전을 한개 소모합니다. 이 기부품도 여러 개 있으면 효과가 중첩됩니다만 비용 때문에 설치 한 개만 추천하고 싶어요. 빛을 충전시키는 기부품 중 어떤 것이 제일 유용할까요? 폭발 반경 쓰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적을 두 마리 잡아야 됩니다. 폭발 반경 기부품 두개 설치하면 빛의 충전 두 개가 생겨요. 빛을 3개로 충전하고 싶으면 폭발 반경 3개에 기부품의 충전 완료라는 기부품을 추가해야 합니다. 다 같이 설치한 다음에는 적을 두 마리 잡는 것으로 충전 3개가 생겨요. 하지만 똑같은 기부품을 이렇게 많이 설치한 것이 추천할 수 없습니다. 폭발 반경 쓰고 싶으면 한 개만 설치해 보세요. 안타깝게도 이 기부품에 단점도 있어요. 아마 이미 봤듯이 내일의 눈 같은 로켓 발사기를 쓰면 한 샷으로 빛을 충전과 빛을 소모할 일이 생길 수 있어요. 제 보기로는 충전기가 제일 좋은 빛 충전 기부품입니다. 다만 걸작된 무기로 여러 적을 저지한 다음에 생기는 힘의 보조를 받으면 되어요. 보시다시피 빛을 두 개로 충전할 수 있어요. 하고 싶으면 다섯 개의 충전으로 버프 시킬 방법이 있어요. 충전기에 충전 완료와 극충전을 추가해야 하면 돼요. 그럼 데미지 얼마큼 버프가 있을까요? 여기 첫 번째 샷은 충전된 샷입니다. 데미지는 65,156입니다. 빛이 없는 샷은 57,632이고요. 그것은 16% 정도 차이입니다. 제 수학이 맞는다면 말입니다. 보스에게만 데미지 버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적에게 버프가 생겨요. 여러분에게 이렇게 발사기에 대한 영상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오늘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요? 유튜브 채널 분석을 확인해 보니 제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중 거의 70%가 아직 구독을 안 하셨어요. 앞으로도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구독을 한번 해주세요.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. 부탁입니다. 감사해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